소자, 눈으로 금강야차의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사옵니다. 금강야차의 시신이라도 찾아내야 할 것이오. 알았소이다. 이런. 다 된 죽에 코를 빠트리다니. 덕수야. 궁지에몰린 쥐새끼도 고양이에게 덤벼든다고 했다. 말 했으면은 조정에 대한 체면도 세웠으니 이제 우리 발뺌을 하는 것도 좋을 게야. 김장군이 폐퇴를 하다니 몇 달 사이에 연주가 그리도 강성해질 수 있단 말인가? 폐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연주의 군사들이 황도의 정예군들을 방불할 만큼 강성하였사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거병이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운데 그 영주에서 금강야차가 참살당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뭐라? 금강야차가 참살되었다? 이 장군 깨워서 참변을 당하였던 소문이 참이라면 소첩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옵니다. 저 태백성 옆에 있는 것이 금강야차를 지켜주시는 성신이옵니다. 광채를 크게 읽기는 하였사오나 아직 사그라든 것이 아니오니 금강야차는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옵니다. 대세가 기울렀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하면 윤평장사께 오서는 정정부의 전행을 모른 척 눈 감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황상 폐하께 오서 태자비를 폐위시키시고 폐주의 국상을 선포하려는 의의가 강곡하시네. 자네가 죽은 위경을 내세워 정시중과 대적하려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진배가 없네. 허니 황도를 떠나시게. 내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 우리와 명문 따위는 내버리고 정정부에게부터 목숨을 부지하겠다. 뭐냐? 금강야차가 황도로 돌아온 경우에도 그런 말을 내뱉는지 두고 보자. 황상, 언제까지 태우전에 문우를 안이 들이실 작정이시오? 태후 폐하께 오서 소자를 자식으로 안이 여기시겠다고 천명하시었거늘 소자가 어찌 문호를 들겠사옵니까? 이 사람 황상의 서운한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이까? 허나 태후 폐하께 없어는 황상을 낳아주신 분이오이다.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천륜을 가릴 수는 없는 법. 허니 마음을 푸시고 태후전과 화해를 하세요. 소자, 그리는 못하옵니다. 황상께서 태자비의 폐위를 고집하시며 태후전과 척을 지신다면 이는 태후 폐하뿐만 아니라 태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긴다는 것을 어찌 모르시오이까? 하오나 태자비는 대역죄인 이의방의 여식이옵니다. 태자비를 폐위시키지 않는다면 장차 황실에 큰 위협이 될 것이옵니다. 이의방이 황상을 옹립하였거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이까? 또한 가련한 태자비가 어찌 장차 황실을 위협할 수 있어이까? 황상,
비록 이 사람 황상의 생모는 아니나 선왕제를 매셨으니 황상은 내 아들이요. 황상, 이 어미의 간청을 들어주시오. 태우폐야, 태자비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황태비께 없어 황상을 아련하시어 주청을 하셨으니 황상께서 태자비를 황궁으로 불러들이시는 용단을 내리실 것이요. 정녕, 그리 되겠사옵니까? 아며, 황상께서 감히 이 어미를 거스리고 태자비를 폐위시키지는 못하실 것이요. 태자비, 이 할미가 태자비를 황궁시킬 것이니 고통스럽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오. 네, 반드시 태자비를 불러드릴 것이요. 신이 태자비 전하를 반드시 황궁으로 돌아가게끔 해드릴 것이오니 믿으시옵소서. 백부 깨워서 이 조카 딸을 위해 성심을 다해주시겠다니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오나 태우전에서도 저들의 전행을 막지 못하시었거늘 어찌 백부님 혼자이므로 저들을 대적하시겠사옵니까? 소첩은 백부님께 오서 활이 당하실까 그것이 더 걱정이옵니다. 태자비 전하, 성녀 거두시옵소서. 위경의 영전에서 충성을 맹세한 금강야차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 한 저들도 태자비 전하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상 장군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조정과 황실의 뜻을 어찌 거역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제수씨, 금강야차가 폐지의 국상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거병을 하여 조정을 뒤엎을 것이옵니다. 그리되면 우리 전주 가문을 뒤덮은 먹장구름이 거치게 될 것이옵니다. 그래, 벌써 연주에 다녀오는 길인가? 금강야차에게 황도 소식을 전하였는가? 어허, 근데 어찌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겐가? 금강야차는 연주 군사들한테 참살당했다는 소문이요. 뭐라? 참살? 까지 빼주는 신용을 하였건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단 말인가? 정녕, 우리 전주 가문이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인가?